안녕하십니까. 전성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해싱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해싱 기법의 첫 번째로서 오버뷰입니다. 그러니까 해싱이 뭐고 해싱 기법이 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싱이라는 것은 주어진 키값을 이용하여 목표 레코드 주소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해싱 함수라는 거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어떤 해시 주소값을 추출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를 보면 결국은 어떤 키, 그게 문자열이든 숫자든 관계없이 해시 펑션을 통하면 그게 숫자화된 어떤 해시 주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각각을 버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켓 안에는 또 각각에 뭐가 있냐면 슬롯이 있습니다. 슬롯.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해싱은 결국은 상수형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해싱의 구성 요소는 좀 전에 그 구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킷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슬롯, 그 다음에 그 해시 키 값을 만들어내는 해시 함수,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어떤 키값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적재밀도, 여기까지가 해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나 버켓 슬롯까지, 그 다음에 해시 함수까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해하셨을 거고, 충돌, 동거자, 적재밀도는 이제 차차 이제 그 해싱 기법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수 있겠다, 이래 봅니다. 해시 테이블은 한개 이상의 버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버킷은 다수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은 버킷이다. 그리고 그 버킷 안에 또 슬롯 단위로 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버킷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그룹인 거죠. 그룹. 해시 함수는 키 값을 해시 주소로 변환하는 함수고, 해싱 기법은 재산법, 홀딩법, 제곱법, 기수변환법, 숫자분석법, 무작위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다음 또 다른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충돌은 서로 다른 키가 같은 주소, 즉 해시 함수를 통과된 해시 주소가 같은 주소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충돌된 거고, 이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도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거자는 동일 버킷 주소를 갖는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버킷 안에 슬롯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슬롯이 담겨 있는 데이터들은 결국 동일한 버킷 주소로 가시죠? 그게 이제 동거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재밀도는, 해싱 테이블에 담을 수 있는 총 개수 대비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말하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적재가 되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해싱 함수에 대한 알고리즘의 종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법부터 무작위법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이 법들이 이제 따로 풀이형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면 풀이형 문제까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재산법은 나머지 연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기호 대신에 MOD라고 표현된 이제 그 관련 문서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폴딩법은 키값을 일정 크기로 분할한 뒤에 덧셈 또는 XOR 연산을 통해서 버킷 주소를 만듭니다. 폴딩법은 크게 이동 폴딩과 경계 폴딩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동 폴딩은 그냥 주어진 그 키값을 일정한 영역으로 쪼갠 다음에 현재는 덧셈을 해서 구현한 거고, 경계 폴딩은 이게 이제 그 역으로 표현합니다. 456을 654로, 011을 210으로, 이렇게 한 건너씩 역으로 표현한 다음에 덧셈을 하면 이게 경계 폴딩법이 됩니다. 제곱법은 키값을 제곱한 후에
결과값의 중간 부분에 몇 비트를 선택해서 주소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65라는 걸 제곱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서 중간 값을 이제 선택하는 게 제곱법이고, 기수 변환법은 키 값의 특정 진법으로 변환해서 쓴다. 10진수를 7진수로 변환한다든가 반대의 경우도 됩니다. 숫자 분석법은 키 값에 고르게 분포된 숫자를 선택해서 그 영역의 값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키 값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일치되는 숫자가 너무 많죠? 버립니다. 요것도 일치되는 숫자가 많죠? 버립니다.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영역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해시 주소로 쓰겠다 이런 말이고, 무작위는 그냥 난수를 발생시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해싱 기법의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해싱 기법의 기본 개념들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